창피해하고 있다는 거 알죠? 조용히 도망가려고 했는데. 그럼 도로 자는 척 해줄까요? 어쩜 그렇게 인사불성이 될 수 있어요?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. 속 아프죠? 꿀물 좀 마셔가요. 역시 어머님은 내 편이라니까. 나 택시 잡아줄 거지? 아무 말 말고 내 얘기만 들어. 우선 사과부터 할게. 취해서 찾아온 건 해선 안 될 실수였으니까. 그 사람 아이를 가졌었다는 얘기 충격이 좀 컸었던 것 같아. 결혼했던 사이라는 거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졌을 거란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으니까.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 그렇다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잃게 되겠지. 정민 씨. 아무 말도 하지 마. 내 말만 들어. 내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알아?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결코 이지은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. 그러지 말아요. 나보다 좋은 여자 얼마든지 있어요. 아니, 너 아니면 안 되겠어. 네가 아니면 안 돼. 그러니까 술 취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. 한마디만 묻자. 그 사람 이미 지나간 사람이지. 지금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람 나 서정민 뿐인 거지. 대답해봐. 그래요. 그 사람 지나간 사람이에요. 그럼 됐어. 그런 거면 이제 됐어. 허락 받아낼게.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환영받게 만들게.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.